어렵게 필리핀 봉사활동 갔다 오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에피소드가 워낙 많겠죠. 2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모든 게다 에피소드일 텐데요. 뭐 기억에 남는 게,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봉사활동 할 때는 몰랐는데, 봉사활동 중에 사람들이 저보고, 제가 영어 이름이 필립인데, 필립, 뭐, 그러니까 하이소 필립, 뭐,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, 현지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나는 이렇게 인사하는데, 왜 현지인들 나보고 이렇게 인사하지,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그 21의 산다라박, 산다라박, 예, 산다라박 부모님 원래 한국 분들이세요. 근데 현지에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, 산다라박이 그 따갈로그어를 현지인만큼 잘해요. 근데 그때 필리핀 당시에, 산다라박이 예. 필리핀 출신이에요? 그럼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Because of You라는 그런 영화에 나와가지고 안녕 안녕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한국말 하는 편집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멘트가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한 줄 알고 저만 보면 안녕 산다라박 안녕 때문에. 산드라박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다라고 한참 이렇게 좀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아니, 같아요.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. 산드라박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? 2NE1 나오기 전부터? 그럼요. 그 상당히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배우였어요. 왜냐면 예. 그렇구나.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배우였습니다. 현지에서. 이것도 모르는 이야기네요. 나중에 영화 한편 같이 보시는 것도 반대인 것 같아요. 근데 봉사활동 그 20대 중후반쯤에 아마 예, 맞습니다. 예.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사실 해외에서 살면은 크게 뭐 인생의 전환점 같은 거를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. 혹시 갔다 오시기 전이랑 가시기 전이랑 갔다 오시고 나서 혹시 뭐 크게 뭐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게좀 달라진 게 있으신지. 인생관이요. 그러니까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나를 알게 된것 같고요. 또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요즘 핵가족 시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. 필리핀에서는 또 대가족이에요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처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녀들이 다 같이 사는 그런 대가족 제도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. 뭐 거기 계시면서 이제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고,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대가족 그런 분위기에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타인을 좀더 배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르침을 깨달음을 혹은 깨달음을 받으셨다. 팀장님 또 팀장님처럼 봉사활동 이제 코웨이카 해봉사활동 가고 싶으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선뜻 지원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혹시 또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. 그냥 해봉사활동을 뭐랄까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취업준비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어떤 비전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제 경험에 의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, 또 책을 가장 많이 봤던 시간,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 봉사활동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, 또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,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분야가 2년 후에는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. 그것보다는 해외 문화라든가 또 현지 생활을 이해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 올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봉사활동을 통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.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세요.